27일기죠. 선생님 안 보여요. 어? 화면이 안 나와요? 네. 아, 잠깐만. 자, 그러면은 주어읽기 연습 해봅시다. 자, 됐지? 시작합시다.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Okay, last week. Last week. Tim won.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The smelliest shoes contest. Very good. 아, 뜬 말이요? 지난주 팀은 이겼다. 우승했다 해야 되겠어. 우승했다. 그 가장 냄새 나는 신발 대회. 그렇죠. 아이고. 예, 지난주에 팀이라는 녀석이 가장 냄새 나는 신발 대회를 신발 아이고 이상하게 썼네. 신발 대회를 우승했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The smelliest shoes contest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를 우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언제를 우승했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우승했니? 그랬더니 그 가장 냄새나는 신발 대회를 우승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섯 가지 질문 일단 뭐가 있어요? 무엇, 누구, 어떻게, 왜, 어디, 언제. 저 순서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순서하고 좀 다른데. 오케이, 체크하고 계세요. 아, 이거 두 번째지? 네. 보자. Dress, bread, frog, green, grass, truck, brown tree, drum, fruit. Perfect. 오케이, 내가 가르쳐준 순서는 언제, 어디, 그럼 두 개씩 이유로 그랬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왜, 어떻게는 어떤도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고 어떤은 다르지만 영어에선 같은 거 쓰고. 이 중에서 이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를 우승했니야, 어디를 우승했니야, 누구를 우승했니야, 무엇을 우승했니야, 어떻게 우승했니야. 무엇이요? 그래, 무엇이잖아.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떤 말이 만들어져? What. 우리말 질문은 아, 무엇을 지난주에 팀이 우승했니. 자,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요. 궁금해서 궁금한 말은 묻는 말에 제일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말은 순서가 상관없지만 영어는 순서대로 해야 돼.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id. 그렇지. Did. Team. Won. I win. 그렇지. Last week. 그렇지. 그래서 지난주에 팀이 무엇을 우승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contest. Smelliest shoes contest. 그렇죠. What did team win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 하다시 did.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했었다라는 뜻의 did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은 do인데.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did가 숨어있어서 그래서 우승했다라는 표현은 win의 과거형인 won이었죠.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잘 이해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love. 네.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it. This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오케이, 여기 he는 누구 대신 왔을까요? 여기 he 팀이요. 팀 대신 왔죠. 팀 남자 한 명이니까. 자, 따라 읽기.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He said. 이 뜻은?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자, make these shoes의 뜻은 뭐예요?
이 신발들을 만들다. 그렇죠. 이 신발들을 만들다. 근데 하다시 앞에 to 붙으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일단 뭐 이거부터 다 써보자.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뜻은? 이 신발들을 만드는 것. 그렇지. 만드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신발들을 만들기 위하여. 왜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신발들을 만들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지금? 난 나의 최선을 다했어요.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신발들을 만들기 위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신발들을 만들기 위한. 이게 어울리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신발들을 만들기 위해서. Smell super bad. 엄청 냄새. 아, 엄청 나쁜 냄새가 나도록. 그가 말했다. 맞아. ALL은 OOL이 되는 거야. 뭐 유지했어? ALL은 셋이 붙어서 OOL이야, OOL. A는 원래 오 소리 없지만 ALL일 때는 OOL이야, OOL. O 소리 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이 신발들을 만들기 위해서. To make these shoes. 오케이. 어떻게? Smell super bad. 라고 그가? He said.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됐습니까?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그러면 여기에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했듯이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네.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말은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라는 질문.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말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말 질문은? Why? 우리말 질문은 왜? 왜 너는 나의 최선을 다했냐?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니? 이런 말이 만들어졌죠. 너는 왜 최선을 다했냐? 넌 왜 그렇게 애를 썼냐? 네. 오케이,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hy? 그렇죠. Why? Did you try your best? 오케이, you? 너의가 you입니까? Your. 그래.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r best? 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네?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너 왜 최선을 다했니? Why you try your best? 뭐 이상하네요. 뭐라고요?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뭐라고요? Why did you try your best? 오케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try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Okay,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my best?
My best, yeah. Ah, my best. My best, yeah. Why did you try your best? Ah, why did you try your best? 한 번만 더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대답이? I try my best. Tried겠지.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신발들이 그쪽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 문장 전체에 누가 다는 여기 있잖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죠. Okay, why did you try your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o bad.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He wore them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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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이거 나왔어? 어디 하다가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이거 하려고 했지. 메시지. Don't be so sad. 자, 그러면 얘 뜻은? 그는 신었다. 나 어디에서나. 댐의 뜻은 없어? 아, 그것들은. 나 양말 없이 양말들 없이 그 집 안에서 그 해변에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첫 번째, 이 댐은 뭐 대신 왔어요? 이 댐은 신발 대신 his shoes 대신 왔죠. his는 무슨 뜻이죠? 그의 그렇죠. 그의 신발들을 어디서든 착용했는데 그냥 착용하는 게 아니고 양말 없이. 그 다음에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잠깐 없으라 하고요. 이번에는 묻고 답하기에서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양말 없이 난 양말 안 했어. 양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양말은 무엇이? 무엇인데 내가 궁금한 거 양말 없이가 궁금해. 양말 없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왜? 왜 신었니? 왜 그는 신었니? 그랬는데 양말 없이 이렇게 대답하나요? 무엇? 이것만 하면 그래 무엇이라고. 무엇 양말. 나는 이렇게 합쳤다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신고 다녔니 했더니 양말 없이. 어떻게 신고 다녔니? 어떻게 신발 신고 다녔니 했더니 양말 없이. 어울립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뭐? How. 우리말 질문은 뭐? 어떻게 너는 너는이야? 아이 그는 신었니? 그것들을 어디에서나? 이런 말이 되겠죠. 그는 어디에서든 그것을 어떻게 신고 다녔습니까?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d he wear his shoes? Everywher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his shoes everywher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w did he wear his shoes everywhere? How did he wear his shoes everywhere? 어떻게 그는 저 모든 곳에서 신발을 신고 다녔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wore them everywhere. How? 어떻게? Without socks. 오케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요? 일단 묻는 거부터 할게요. How did he wear his shoes everywhere?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그럼 일단 클래스 카드 할 수 있어 지금? 클래스 카드 집에서 패드로 해야 돼? 아, 탭으로 해야 돼? 지금 있어 탭? 네? 탭 있어? 탭 없어? 잘했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every his shoes?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every How did he wear? 써 있는 것도 못 읽나? How did you How did you How did he every them 뭐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기 써 있잖아.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ow 응? I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어떻게 양말 없이?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tepped in dog do. He stepped in dog do. 오케이. 그래서 따라할게. He stepped in dog do. He stepped in dog do. 개 뜻은? 그는 개똥을 밟았다. 개똥도 밟고 다녔어. 덕드가 개똥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요.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he stepped in. 물음표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 인히 아니요 인이 아프나 하는 짓이 있구나. 이렇게? 아니요. 선생님 이거 해요? 어 해봐. 여기 누가 그가 뭐 했다 밟았다 누가 다 있잖아. 이어서 해. 그러면 하다시 두가 그래서 어떻게 묻는 말 만들어? What
Do he stop in? 이렇게. 이렇게. 아, did요. 그거 언제 개똥을 밟았어? 현재 밟았어? 아니요. 과거에 밟았어? 과거에 밟았어요. 미래에 밟았어? 과거에 밟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묻겠냐? What did he stop in? What did he? 이렇게? 네. 뭐가 내야 내는? 원래 아. 모습대로 돌아갈 거 될 거 아니야? 네. 아, 이건 모르네 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tep in? 뭐라고?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do. 라고 대답하고 좀 허접한데 약간? 개준호야? 네.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 어, What did he sto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did요. 오케이,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ork.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His feet. York. York. 그 뜻은?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딱 그의 발들을.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가 또한 씻지 않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 하다시 did도. did not은 줄였으면 어떻게 되죠? did not은 줄였으면 어떻게 되죠? didn't. He also didn't wash. did not은 줄였으면 뭐가 된다고? didn'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뜻은? 그는 행복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그렇죠. 자, to win the contest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 모두 다 살펴볼까요? 자, 간단하게 to win만 해도 되겠습니다. to win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우승하는 것. 우승하는 것, 무엇에 대한 대답? 우승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우승하기 위한 어떤 방법? 우승하기 위한 방법,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우승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그는 행복했다란 말 뒤에 있으니까 네 번째 뜻이 제일 잘 어울리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대회를 우승해서 그는 행복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무엇? 무엇? 그랬더니 또 왜? 그랬더니 왜 행복했니? 그랬더니 그 대회를 우승해서 어울립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왜? 왜 그는 행복합니까? 행복했니? 오케이. 그래서 그는 왜 행복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did he was happy? 오케이. 이런 이상한 말이 만들어져요. 자, 누가 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그는 뭐 했다? 행복했다. 행복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예요. 그래, 비동사인데 무슨 did가 왜 나오나? 응? 이상한 놈이네. 자,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s는 뭐? m가 is의 과거형. m가 is의 과거형. m is was. 그럼 전부 다 m is was are. 그 다음에 were도 있죠. were. 이런 것도 배웠을 건데. are의 과거형.
were. 또 입다하고 또 헷갈리겠지 너. 입다는 where고요. 입었었다는 were고요. 이건 얘들 둘이는 입다와 입었었다 하다시고요. were는 are의 과거형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는 거 am, is 그리고 얘 과거형 was, 그 다음에 are, were 이 녀석들 눈에 보이는 얘들 전부 다 뭐야? 비동사네. 근데 비동사를 가지고 he was happy를 묻는 말이 did he was happy 이렇게 만든다고? 아니요. 예,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이렇게 하지 않나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일 때 이렇게 또 뭐 다른 것도 하나 해볼까? 그는 행복하지 않다. He is not happy.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이렇게 누가 다도 만들고 묻는 말도 만들고 아니다란 말도 만들지 않나요? 네.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Why was he happy? 알겠습니까? 네. 비동사인데 왜 did가 왜 튀어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됐습니까?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요? Why was he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렇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wa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but he lost.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왜 뜻은? 그러나 그는 그의 친구들을 잃었다. 들을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왜 신발 때문에?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왜 잃어버렸어? 신발 때문에.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요? 왜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을.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of lose? Why did he lose? He can't.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lose. Lose입니까 이게? He lost his friend, but of but 여기 because of smelly shoes. 얘는 어디가 없나요? His. 그래서 뭐? His. Because of smelly shoes. He's because of 이렇게 합니까?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다고요? Why did he lose his friend?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Why did
he lose his friend.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한다고요?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고요. 성취도 높네요. 오케이, 전부 다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소는 다음은 88이고요. 프린터입니다. 88은 프린트겠네요. 네. 제우 준비됐어? 네. 오세요.